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지역위원회가 통합 창원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민주당 창원시 지역위원회는 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이면 통합 10주년이 되지만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 지원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지속적이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해소방과 창원소방본부의 기능을 함께하는 창원소방본부의 사무 역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0년 7월 1일 옛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했으며 당시 통합특례재정 인센티브로 10년간 연 146억 정도의 보통 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